안녕하세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된 차량은 K9 차량이에요. 이거 전체 PPF 시공이 입고되었는데, 시공되는 과정, 그리고 부분 시공될 때 필름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마감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필름의 장점.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세계 특허를 받는 유일한 필름, 나노퓨전이라는 필름을 쓰고 있어요. 나노퓨전 PPF 필름의 장점과 가격,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에 왼쪽 편을 보시면은 이제 가격표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가격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차량은 전체 PPF 시공에 루프까지 추가를 하셨어요. 그렇게 시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 PPF 했을 때 100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전체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판 탈거 그리고 엠블럼을 탈거를 했습니다. 엠블럼은 시공 후에 그 자리에 그대로 붙여질 거예요. 범퍼 윗부분에 있는 기아 엠블럼 이것도 지금 탈거를 했어요. 자, 이 차량에서는 뭐 부품을 탈거하는 거는 손잡이 도어 캐치라고 하죠. 요거 하나만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차량의 본네트 사이즈, 앞범퍼 사이즈, 도어 사이즈에 맞게끔 필름을 재단을 해요. 그래서 모든 필름을 재단을 하면은 이렇게 재단된 필름, 이거 같은 게 뒷도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횡단. 이렇게 부분 맞게끔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네트에 지금 PPF 필름이 막 올려졌어요. 자, 본네트 PPF 필름 시공 시에 필름을 올리고 나서 필름 안쪽에 이 필름이 빨리 달라붙지 않게끔 좀 미끄러운 인스톨 겔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조금 많이 안쪽에 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으로 필름을 고정을 시키고요. K9 차량의 본네트 PPF 시공의 난이도는 별 10개 중에 그냥 별 1개 정도, 아주 쉬운 그 모양의 본네트입니다. 그 PPF 필름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는 필름들이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PPF 표면에 발수력, 그리고 뭐 스크래치 복원력,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데요. 현재 지구상의 PPF 필름 중에 이 지금 보여드릴 건데 발수가 안 되는 제품은 없어요, 요즘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수 플러스 스크래치 복원 안 되는 필름이 없습니다, 요즘은.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발수력. 이 발수력이 좋은 거는 이 방호력인데, 시공 후에, 내 차를 관리할 때 더 편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PPF 필름의 이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발수력과 스크래치 복원력은 모든 필름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웬만한 필름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거를 장점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이거보다는 이제 다른 내구성이나 이런 걸로 좀 장점을 내세워야지, 스크래치 복원력, 뭐 발수력 이걸로 장점을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끝 부위에서 약 0.5mm에서 1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커팅을 해요, 이렇게 필름을. 그래서 이 필름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시공한 티도 안 나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필름을 커팅할 때는 이렇게 지금 반 커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칼날이 지나가는데 필름은 잘리지가 않아요. 자, 이게 반 커팅이고, 간혹 커팅할 때 차량이 손상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방금 지나온 이 칼날이 지나온 자리, 그 자리로 그대로 필름이 이렇게 잘려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반 커팅입니다. 반 커팅된 필름, 이 필름을 안쪽으로 말아 넣기만 하면 본네트 시공은 이제 끝났어요. 도어 안쪽에 이 눈썹 몰딩 쪽은 최대한 끝까지 해서 안쪽으로 말아 넣고요. 마찬가지로 이 끝 라인 쪽은 0.5mm 정도의 여유를 주고 다 이 안으로 말아 넣습니다.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지어져요. 트렁크 쪽 PPF 필름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트렁크 쪽은 한 가지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 자,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필름을 빨리 마감을 해주고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필름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여기에서 이 번호판 있는 쪽이 깊숙하단 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렁크 그 번호판 있는 쪽 시공하는 팁이에요. 뒤쪽 헨다의 경우는 그 앞유리 쪽까지 A필러까지 한 살로 이루어져 있어요. 뒤 헨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공을 A필러까지 한 살로 한 판으로 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는 모든 판이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말아 넣어서 마무리가 돼요.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말아집니다. 자, 반대편 헨다는 모든 시공이 끝나고 마감까지 끝났습니다. 자, PPF가 시공이 완성된 운전석 뒤 헨다 모습이에요. 그냥 필름을 마감한 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쪽 들어가고 이쪽 안쪽 들어가고 이렇게 마감이 돼요. 사이드미러 PPF 시공이 되어진 상태고 아직 마감은 안 되었는데 이렇게 시공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PPF 필름을 보통 루프는 빼고 시공을 하시는데 루프까지 추가로 요청을 해주셨어요. 루프까지 도장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 시공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고무 몰딩이 없어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름을 일정하게 커팅해서 유리 사이로 넣을 거고요. 이제 이 뒷부분 말고 앞쪽 부분 같은 경우는 고무 몰딩이 있어요. 그래서 고무 몰딩 안쪽으로 필름을 말아 놓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측면 같은 경우는 이 루프 몰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름을 안으로 말아 넣고 몰딩을 장착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죠. 필름을 안으로 말아 넣을 수 있을 만큼만 남겨놓고 필요 없는 부위는 커팅해서 버리게 됩니다. 뒷범퍼 PPF 시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필름을 올리고 이제 부착까지 끝났어요. 나노피전 PPF 필름 이렇게 시공을 하고 나면은 광택도가 이렇게 뛰어납니다. 자, 필름이 지금 측면 도어까지 다 시공이 된 상태예요. 자, K9의 뒷범퍼 PPF 시공의 난이도는 얼마나 되나요, 실장님? 뒷범퍼 난이도는 난이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되는데 보통 이제 PPF 시공 좀 하신다는 분들은 난이도 5개 중에 2개? 5개 중에 2개? 제 기준에는 5개 중에 1개입니다. 저는 2개입니다. 네. 저는 1개. 왜 그러냐면 너무나 쉬운 범퍼예요, 사실. 그냥 붙이고 밀면 끝나는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고 있죠. PPF 필름 시공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특허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을 취급하고 있는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요, 시공부터 그 다음에 유통, 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허를 받은 나노퓨전 필름의 장점이 뭐냐면 한번 시공했을 때 제가 보증을 7년 해드리고 있고요. 필름에 이제 황변이 거의 없습니다. 초저황변. 자, 초저황변 필름 그 테스트를 한 그 자료를 오른쪽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PPF 필름 나노퓨전 저희 나노퓨전 PPF 필름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오염물질이나 이 배설물 같은 게 묻었을 때 이 필름을 파고 필름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고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 PPF 필름을 시공했을 때 난처한 게 뭐냐면 이 여름철에 고속주행을 하시다 보면은 뭐 여름철에 솔직히 뭐 70km 이상 달리면 날파리가 필름 위에 터지게 돼요. 그러면 이 날파리가 필름에 파고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PPF 필름이 그래요. 근데 지금 저희 나노피전 PPF 필름은 자 오른쪽에 또 띄워드릴게요. 테스트한 거. 이 날파리가 터졌을 때 필름 표면에 박히지가 않습니다. 그 내구성, 그리고 이 그 정도의 이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필름이 지금 시공하고 있는 세계 특허 받은 유일한 필름 나노피전 PPF 필름이에요. 뭐 스크래치가 복원되고 그 다음에 이 필름 위에 발수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샵들은요 사실 그런 걸로 홍보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중에 시공되고 있는 필름들 중에 스크래치 복원 안 되고 발수 안 되는 필름은 없어요. 그런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자 발수 이거 다 돼요. 어떤 필름이든 다 됩니다. 발수 스크래치 복원 다 돼요. 열 주면 다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가의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필름이 오랫동안 깨끗한 상태로 변색되지 않고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노퓨전 PPF 필름은 보증기간이 7년이에요 그만큼 내구성이 좋고 이 표면에 필름 표면에 뭐 오염물질이나 날파리 터진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고착이 안 됩니다. 자 워터스팟도 잘 안 생겨요. 그게 바로 나노퓨전 PPF 필름입니다. K9 나노퓨전 PPF 필름 전체 시공이 끝났습니다. 쭉 한번 저희가 약 한 1분 정도,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전체 시공된 걸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